IPO 공모주 이야기 좀 해보죠. 디어유인데요. 이게 아마 SM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네.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요. 그 디어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을 정도로 독특하더라고요. 사실 이게 업계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K땡땡땡 중에서 인정할 만한 것은 K-팝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K-팝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된 비즈니스고요. 이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인 버블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.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과 1대1로 이제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독형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뭐 엑소나 소녀시대, 뭐 레드벨벳, 에스파, 트와이스 등 이렇게 SM과 2대 주주가 JYP거든요. 그래서 SM과 JYP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소속 연예인들의 음성 아니면 그 사진은 여기서 이제 구독만 할 수만 해야지만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 제가 여기서 별명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제가 이름이 광수니까 그러면 거기서 연예인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수야 뭐잘 지냈어?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또 이제 재미를 느끼는 이제 10대, 20대 분들이 이제 많이 구독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. 월 구독료가 4,500원인데 또 특징인 게이 그룹 전체 4,500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8명 그룹이면은 한 명당 4,500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고 그 구독을 유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. 88%나 지금 계속 구독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넷플릭스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10대 20대 여성 비율이 97%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여성분들이 이제 그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색하지가 않고 적극적이니까 이런 것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그 누구를 좋아하는 팬심을 갖고 네. 비즈니스화 시킨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공모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청약열기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현황 어떻습니까? 네, 청약 열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그래서 막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 집중하신 분들은 사실 디어유가 뭐 청약을 했어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청약에 참여를 했고 일단 기관 투자자 청약에서도 너무 높은 코스닥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인 2001대 1을 기록해서 그 공모가는 최상단 24,00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26,000원에 결정이 됐고요. 뭐 개인 투자자 청약에서도 굉장히 17조 원이 몰려서 1,598대 1 경쟁률을 차지해서 아마 영주도 속출할 것, 한 주도 못 받는 경우도 속출할 것이다.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사실 투자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수익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.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균등배분이 아닌가요? 아, 이건 균등배분도 있고 네, 이제 비례도 비례도 있고 있고, 한데 아, 그러니까 못 그렇기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, 뭐,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단순한데, 보통 이런 회사들이 뭐, 하이브도 그런 모양을 보였었는데,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모이면, 그 돈을 갖고 M&A가나 아니면 어디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네.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여나가는데요. 디어유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? 네, 여기서 또 네. 메타버스가 또 나옵니다. 아, 그래서 그래. 거의 마법의 단어인데요. 앞으로 향후 메타버스를 이제 구축을 해서 NFT를 도입을 하겠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메타버스가 뭐냐면 마이홈이라고 해서 예전에 싸이월드 미니홈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실제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미니홈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노래를 틀수 있고,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런 굿즈를 그 미니홈에 탑재를 할 수가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다 사실 돈이죠. 이제 그게 다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 건데, 이런 그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고 먼저 밝혔고,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이제 고객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. 해외 아티스트, 그리고 스포츠 스타에서 좀 다양한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겠다.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.